안녕하세요. 회원요원의 진혁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검정고시로 갈수 있는지, 물론 이제 미국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뭐, 캐나다나 다른 국가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비용 대비 가성비가 참 뛰어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은 검정고시에 대해서 일반 내신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에서 내가 평균 70점을 맞았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평균 70점을 맞은 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쳐줍니다. 그만큼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은 검정고시에 대한 입학이 꽤 많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모든 대학교가 그렇게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중에서 커팅 싱가포르라고 있는데 이 학교는 검정고시에 대해서 약간 더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 대학교들은 검정고시 점수만 제출을 하더라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요? 재단별로 이제 살펴보면 SIM 재단의 뉴욕주립대 버팔로, 영국 버밍엄대학교, 런던대학교, 아니면 이제 울릉궁대학교, RMIT 이런 데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카플란 재단 쪽에서 보면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월드 랭킹 177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로얄 로웨이 런던대학교, 포츠머스 대학교, 에식스 대학교, 머독 대학교 등이 가능하고요. PSB 재단도 뭐 검정고시 다 받아줍니다. 아, 여기도 뉴캐슬 대학교, 코벤트리, 울릉궁 대학교, 라트로브 대학교가 있습니다. MDIS 재단도 또 받아주고 있고요. 노동부리아나, 썬더랜드, 밴거 대학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단이 아닌 직접 캠퍼스를 세운 학교인 제임스 쿡 대학교도 검정고시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받아주면 그러면 이제 입학 조건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냥 검정고시 합격증, 검정고시 성적표. 위에 제가 언급한 학교들 중에서 대부분은 평균 70점이 넘으면 다 합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조건이 영어 점수입니다. 영어는 학교마다 약간씩 다른데 보통 IELTS 기준으로 5.5에서 6.0, 토플러는 54점에서 80점 사이입니다. 그럼 그거면 되냐? 예,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히 여러분들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검정고시를 받고 나서 유학을 생각한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충분히 괜찮고요.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의 그럼 장점이 뭐냐?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은 우리나라 송도의 인천글로벌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해외 대학교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대학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가 싱가포르 학위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학위가 아니고 영국, 호주, 미국, 아일랜드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각 나라에서는, 싱가포르에서는 사립대학교지만 각 자국에서는 주립대학교들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학비는 입학 코스 졸업까지 한 대충 4천만 원안 넘어갑니다, 잘. 기간도 대부분이 2년 반이면 끝납니다. 뭐, 보통 검정고시를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좀 약간 재도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갖고, 나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도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연수를 하더라도 보통 이제 다른 친구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나도 같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싱가포르에 취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취업 기회도 있고 한국에서 취업 기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검정고시를 마치시고 외국 대학교 학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지원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진이 아빠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